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경보제약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1439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 1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보제약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종근당 그룹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계열사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종근당이 이제 의약품의 제조, 판매 산업을 한다면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로 종근당을 비롯한 다양한 제약회사들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보제약의 최대 주주는 종근당 홀딩스가 되겠고요. 한번 보시면은 주주에 관한 사항에 종근당 홀딩스가 지분 43.41%를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분 60.50%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연간 한 100원씩 뭐 1에서 2% 정도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지난 이제 흐름에서 강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종목 자체 뭐 그런 이슈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종근당 이슈에 같이 이제 흐름들을 나타냈던 거죠.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에 대한 임상을 이상까지 지금 완료를 했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임상 3상을 신청을 했는데, 좀 아쉽게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조기 등판,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실망감으로 좀 표출이 되면서 기대감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빠르게 또 식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이후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답답하게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기대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종근당의 3상 신청, 나파벨탄, 코로나19에 식약처에 신청해 놓은 이 3상이 계획대로 승인을 받아서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단기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보제약은 종근당이 가야 경보제약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보제약도 같이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종근당이 안 가니까 경보제약도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핵심은 종근당이다. 종근당이 가면 경보제약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종근당이 만약에 그 나파벨탄 그 부분들이 통과가 됐고, 만약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출시가 됐다면 국내를 비롯한 해외 전 세계로 출시가 됐을 거고, 그 출시가 됐다면은 그 나파벨탄을 만드는 원료 의약품을 결국에는 이 경보제약이 공급을 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종근당 가면 경보제약도 가고, 경보제약이 빠지면 종근당도 빠지고, 서로 이제 정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과 우려감이 다 반영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뭔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기대감 작용해서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갔다가 쭉 밀렸죠. 쭉 밀렸다가 이제 조건부 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 근데 그게 하루 만에 불발이 되면서 바로 또 반납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찍는 자리가 지금 한 11,500원대 정도에서 가격적으로 방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12월 기준으로 해서, 경보제약이 이렇게 좀 하락 추세였거든요. 이런 하락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좀 떨어져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는데, 지난 12월부터 1월, 2월, 3월까지 이어왔었던 이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최근 3, 4개월 내 최저점이기는 하지만, 이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에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하고 이 밖에서 있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확실히 주가의 파동이나 흐름들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답보 상태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슈 하나만 좀 터져도 순간적으로 주가가 10% 15%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12,000원대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12,000원대에서 나름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등은 안 나오고, 현재가와 지지라인과의 이격은 점차 벌어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뭐 1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든 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위치고, 아래로는 11,500원 정도가 일단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정도를 기술적인 마지노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설령 좀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11,500원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올라와야 되는 자리가 되고, 만약 이걸 깨고 내려가면은 말 그대로 흘러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네, 흘러내리는 거고, 차트나 이런 걸로는 뭐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RSI 30 밑으로 찍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점은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재차 내려오면서 이전 저점을 RSI 30 찍었던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확보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전혀 출해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돼서 떨어지긴 했지만,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뭐 떨어질 때 거래 안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안 나오고 12,500원이죠. 11,500원 근처에서 어디선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받쳐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11,500원 정도를 기점으로 누군가는 이제 좀 주가가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이전 3월 26일 상승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상승이 나왔던 시기도 결국에 11,500원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0원에서는 대기 매수세나 주가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 그런 이제 매수의 힘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13,200원, 2차적으로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슈는 결국에 이제 종근당에서 임상 3상 신청서 내놨던 거, 이 부분들이 계획대로 승인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 종근당이 상승하면서 같이 경보제약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게 뭐 연속성을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렵지만 단발성으로 반등 한번 만들어 주기에는 일단은 4월 달에 있을 종근당이 나파벨타 임상 3상 신청서 승인 여부 이런 부분들에서 반등의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면 한 13,200원 정도가 1차 저항대고, 2차적으로는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가 2차 저항대로 자리를 할것 같고요. 아래로는 11,500원 정도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그동안의 기대감이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다 빠져서 원래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거품은 없는 자리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한 거죠. 주가의 변동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보제약이 외인들, 기관들 수급이 들어와서 뭐 잡아가고 모아가고 이런 종목도 아니죠. 최근에 뭐 경보제약의 한 최근 6개월 흐름을 보면 올라가는 흐름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였고, 최근 6개월. 그다음 최근에 뭐한 3개월만 보더라도 외인들 기관들은 다 매도. 최근 그다음에 2개월을 봐도 역시나 외국인들 기관들은 매도. 1개월을 봐도 외국인들 기관들은 매도. 이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만 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외인들 기관들 주도하에 움직이고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 상승도 이 하락도 외인들 기관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누군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종목을 움직여주는 그런 주체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보고, 시총이 아무래도 3천억이 좀 안 되는 종목이었겠죠. 예, 안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인들 기관들이 좀 들어오기 쉽지 않았고,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단타 그 이상의 의미를 두고 들어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메이저들 수급, 외인들과 기관들의 뭐 이런 포지션에서 특별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좀 찾기는 오늘도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혹여라도 이런 뭐 투신이 갑자기 뭐 10만 주를 사들여 온다거나 이러면 상황 달라지죠. 예, 뭐 이러면 조금 뭔가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뭐 오늘도 없기 때문에 바닥을 열심히 좀 다져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승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지 라인과 반등 시 저항대를 잡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3,200원이 1차, 15,000원 이상으로가 2차 저항대고, 아래로는 11,5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지지 라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경보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과 함께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주요 포인트 내용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9시 현재 시간 9시죠 그 다음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